안녕하세요, 벅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헬로 비너스. 드디어 저희가 5월 2일 차마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언니 우리 아까 많이 먹었잖아. 그치, 많이 먹었지. 우리 아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먹었잖아. 우리 진짜 계속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자면 바로 살찌니까. 근데 나는 좀 많이 먹으면 약간 바로 자면 위가 뭔가 토나고 하고 막 그런 생각 안 되잖아. 걸리는 느낌 나. 그래서 나는 자기 전에 약간 한 짧게 10분, 15분 동안 약간 스트레치 가볍게 하고 그리고 자면 보통 살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제 사진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아, 그때 되게 이뻤는데? 가발 시지 아니에요? 완전 이뻤는데? 저 완전 싫었어요, 그때. 데뷔 때? 네, 최고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아, 진짜? 거의 60kg 입맛했었어요. 약간 1집 때랑 조금 빼가지고 2집 때 얼굴이랑 네. 또 3집 때 완전 확 뺐거든요. 네. 근데 이 얼굴이 약간 달라지죠? 쫙 빠지니까 확 달라지는 달라지지. 거예요. 정말 성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 거예요. 몇 킬로 뺐어요? 2집 때 약간 빼서 한 55? 55? 한 55? 3집 때는? 3집 때는 완전 뺐었어요. 47. 뺐었어요. 47. 네. 키가 중간에 처음 있었어요. 70. 와, 와 키가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컴백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이 눈에 띄게 발전을 했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라임 언니! 둘 셋 이렇게 10분 동안 하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오른쪽 발을 뒤로 빼고 45도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를 올립니다. 나라 언니가 이번에 저는 사결함. 이요? 뭐라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잠깐만. 사람. 하하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것 같은 몸매인데 네.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완벽한 모델을 위해 몸매 관리는 항상 필수라고 하죠. 아유 이뻐라. 아, 간식도 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컴백에 맞물릴 때는 다들 식단 조절도 하고 컴백하기 전에 한 두 달 동안 7kg를 뺐는데 이제 식단이랑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뺐거든요. 아, 고생하셨네요. 견과류 뿌려먹을까? 그녀들의 다이어트 식단에 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먹기도 하고 또 허기가 질 때마다 과자 대신 먹기도 한다는데요.
걸그룹 다이어트에는 아주 1등 공신이라는군요. 야채랑 견과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제 주위에 친구들, 연예인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량으로 맞아. 이렇게 견과류를 챙겨서 심심할 때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모 방송국에서 출근길을 찍잖아요. 근데 누구나 가는 그 출근길에서 사진 한번 찍혔을 뿐인데 실시간 영상이 굉장히 비율이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그 댓글이 한 57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척해봐도 흐르는 빛 속에 보내줘야 한다.
여신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죠. 야, 우리 나라 씨가 또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예쁘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광고 진짜 무지하게 많이 찍잖아요. 와, 독방송이요. 아니에요. 네? 다리만 102cm네, 다리만. 네. 방송 촬영하다가 이제 한번 재봤는데 골반까지 길이가 102cm. 진짜 긴 건데. 길이가 다보이지 거기만 내려놓고. 와. 야, 50cm. 몸매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타고난 건 줄 알았더니 관리를 엄청 하신다고. 아, 그러겠죠. 아, 네. 아, 데뷔 초에 이제 한 10kg 정도 제가 쪘었어요. 초에 이제 약간 인터넷으로 이제 아,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까 이러서 찾아봤는데 미란다 커 씨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뭐예요? 하나가 미란다 커 씨가 이제 하얀색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아. 쌀, 뭐 탄수화물, 아, 밀가루, 소금. 저는 알람은 딱 두 번 맞춰요.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 그리고 10분 전에 한 번 더 맞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 한 잔을 마셔요. 그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침은 밥은 잘 안 챙겨 먹고 대신 시리얼은 항상 먹어요. 그리고 유산균을 꼭 아침에 챙겨 먹어요. 그러면 또 장도 튼튼해진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엇보다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식사 후에 그 녹차가루가 있어요. 가루 녹차로 이제 물을 희석해가지고. 저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운동을 할수록 Yeah.